들을 수 있어요. 나오면은 장님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반주에 맞춰서 거의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돈도 주고 가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장님 부부가 같이 노래를 해서 부부를 너무 살았어요. 어느 날 이제 돈을 꾸준히 모았는데 하루는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뇌에 문제가 있으면 눈을 쓸 수가 없지만 망막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개안 수술을 통해서 눈을 뜰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부부가 평생 장님으로 살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식이겠어요. 그래서 바로 보니까 두 부부 다 수술을 받으면 눈을 뜰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울리는데요? 조금 울리는데요? 눈을 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그럼 눈을 떠봅시다 하고 수술 받으러 갔는데 한 사람 정도의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당신 먼저 받으세요. 당신 먼저 받으세요 하다가 아니야 우리가 평생 25년 동안 이렇게 부부로 있었는데 동시에 같이 눈을 뜹시다 해서 더 돈을 모았습니다. 더 열심히 찬양하고 그래서 돈을 더 모아서 오늘 진짜 두 부부가 동시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볼 사람이 딴 사람이면 난 당신이었으면 좋겠어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수술을 받고 붕대를 풀고서 눈을 떴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건데 평생 몸으로 손으로 더듬고 있던 부부를 서로 보게 됐습니다. 둘이 동시에 보자마자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 신문에 나온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1974년도 동아일 보고 오케이. 이건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그 생각밖에 얘기했어요. 너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뵙기는 처음입니다. 기자도 참 너무 재치 있었더라고요. 오늘 제가 거의 1월 달에 지금 뵀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옆에 사람과 같이 하면 인사하실까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듣기는 적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간증도 많이 나눠드려가지고 항상 이렇게 여러 번 제가 오게 되면 그냥 은혜스러운 간증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응답받은 이런 나는 되게 좋지만 빈손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오늘 좀 내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이번 달 그리고 다음번에 시리즈를 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저는 이제 어머님이 스님이셨고 그런 가운데 아주 여러 사람의 거친 발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그 삶이 얼마나 그랬냐면 제가 다녔던 명지대학교는 전국 제 학교 학생들이 8,000명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동안은 전혀 예수님 없이 다니다가 여름과 두 달 동안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깨닫고 학교를 돌아갔습니다. 전에 그냥 학생 우리 학교 학생들이 참 많구나 8,000명이나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가 1학년 2학기 때는 그 8,000명의 학생들이 다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8,000명을 다 전도를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자.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과 학생들이 65명이었는데 1번부터 65번까지를요 날짜에 맞춰서 계속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도록 계속 전도하는 예수 믿을 때까지 세 바퀴쯤 도니까 친구들이 한 중에 오더니 야 어저께 예수님과 오늘 낮에 이렇게 순서도 맞춰서 오더라고요. 얼마나 생각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학생관 식당에 제가 밥 먹으러 들어가잖아요. 학생관 식당 밥 먹으러 들어가면 학생들이 밥을 빨리 먹고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 걸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교를 돌아다니 전도를 하고 아침에 앉았다 하면은 성경책을 읽는 겁니다. 아침 7시에 도서관에 올라와서 오늘 전공 공부하기 전에 성경 조금만 읽어야지. 근데 여러분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 있죠. 특별히 시험기간 되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침 7시에 성경을 읽다 보면 오후 5시에요. 점심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시가서 그 제가 예수님 믿은 지 1년 반 동안에 성경을 한 10번을 읽었더라고요. 너무 많이 읽어서 야 성경 내가 너무 많이 읽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희 과에 저를 전도했던 장로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가서 넌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그랬더니 난 태어나부터 믿었지? 그래 너 성경 몇 번이나 읽었냐? 그랬더니 아직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아 내가 너무 많이 읽는구나 성경 읽기를 끊었던 기억이 나고 여러분의 좋은 분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제 그 대학교 다니는 동안 한 열 몇 번 정도
사회선 그때 성경을 제일 많이